안녕하세요, 까만입니다. 오늘 바다 낚시를 가볼까 하는데 요즘 4월은 저수온기인데요. 낚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야, 울었어? 아니. 어우. 눈이 왜 그래? 치킨 때문에 그런가? 너무 짜게 먹고 잤나 봐. 낚시 가지 말라 그럴까 봐 울었네. 아무튼 바다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포인트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지 고수분들의 실력도 한번 보고 조카도 구경해보고 제가 잡을 수 있으면 또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저는 어떡할 거야. 자, 야생!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풀린 낚시 한번 해볼게요. 잡힐련진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오늘 삼촌은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혼자만 나왔어요.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와, 저기 숭어 진짜 많다. 우와, 엄청 많네. 숭어, 저쪽까지 내려볼까?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 저쪽에서 혼자 낚시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와, 진짜 잘 잡으세요. 한번 구경 가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잡으신 거 구경 좀 해도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구멍이에요? 아, 여기 있구나. 아, 다른 건 다 놔주신 거예요? 네. 아, 지금 여기 뱅에돔인데 오, 엄청 예민하네. 오, 이거 봐. 와, 천연 어장이구만. 천연 어장이야. 아, 뱅에돔. 긴 꼬리네. 긴 꼬리 뱅에돔이네. 아, 여기 지느러미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긴 꼬리 뱅에돔입니다. 와, 긴 꼬리 뱅에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제 뱅에돔 들어올 때인가 봐요. 안 물어. 아, 그래요? 여기서 보통 숭어 많이 잡으시던데. 아, 숭어는 안 잡으시고 릴은 3,000번대 릴이시죠? 이거는 양어장 3,000. 원줄 6호 6호. 아, 원줄 6호세요? 엄청 두껍게 쓰시네. 고기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지. 전유동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잡았나? 전유동이에요? 저기 두 분 조사님이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뱅에돔 잡는다고. 찌는 뭐 제로 찌예요? 1.5. 1.5요? 네. 제발. 아, 잘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잘 잡으시는 건데. 야, 뱅에돔. 야, 뱅에돔 잡았습니다 또. 35? 요 정도 돼요. 야, 지금 계절에 뱅에돔 잡기 쉽지 않은데. 와, 어떤 거야? 어우, 크네. 너 카메라. 뱅에돔들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진짜, 우와, 빵. 와, 빵 봐. 야, 얘는 그냥 일반 뱅에돔이에요. 긴 꼬리 아니고. 근데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와. 자, 멋있게 이렇게 찍어줄게. 야, 뱅에돔. 오. 뱅에돔 한 마리. 야, 뱅에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럼 고수의 채비를 알아보자. 찌는 1.5호죠. 3비? 요거는 뭐예요? 요 은색은? 아, 뽕돌을 다르신 거예요? 1.25 다르죠. 아, 1.25. 그리고 수중찌랑 목줄은? 2.5. 2.5호에? 아, 전유동인데 수중찌를 다는구나. 뽕돌 다는 게? 아, 물이 세서. 아, 물이 세가지고. 여기는 양수장에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세서 뽕돌 다는구나. 정리를 해보자. 원줄은
6호, 목줄은 2.5호이며 원줄 위에 구멍지 1.5호, 봉돌 1.2호, 그리고 수중지 끝. 여러 낚시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잘 잡으셔요. 진짜 고수입니다. 고수, 낚시 고수. 저런 분들이 제주도에 생활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와,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죠? 이렇게 지금 저거 내놓으라고, 돼지고기 내놓으라고, 물고기 안 먹는다고. 자, 자, 일로와. 요거 먹어봐. 이거 먹어. 요거, 요거 먹어. 그렇지. 자, 뜨거워. 조심해. 식어. 식혀줄게. 이 친구도 어디 갔어? 됐냐? 이 식었어? 먹어. 얘도 안 먹네. 뜨거워서 그런가? 놔두면 먹겠지.